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대신 최고의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충당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요. 금리인상시에는 최악의 고리대금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금리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코픽스 6개월 변동물 금리가 3.59%입니다. 여기에 가상금리 0.85%를 더하고 연보증료 0.75%를 더하면 현재 적용하는 금리는요. 연 5.19%의 월복리 고금리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대여명까지 살아도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자를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날릴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또한 장수하게 된다면 설상가상에 최악이 됩니다.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울아파트 20억 원입니다. 12억 원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때부터 매월 288만 2천 원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놀랍습니다. 왜냐면 하이 금액은요, 65세에도 288만 2천 원이고요. 100세, 36년이 지난 100세를 살아도 288만 2천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미래에 받게 되는 그 연금액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정말로 껌값도 안 되는 푼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임대 12억 원에 주고 나서 지방 소재의 도시에서 4억원의 전세 임차를 한 다음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요. 전세 임차금 차액 8억원으로 충분히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면 평생 투자를 하지 않아도 8억원 가지고 25년간 매월 267만원의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인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의 노후생활비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투자한다면 투자 원금 8억 원을 지키면서 수익만으로도 노후생활비충당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리고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지원도 필요하다 보니까 보다 효과적인 솔루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에서의 효율적인 투자 관리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고요, 절세도 시키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천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규모로 하고요, 자녀나 손자녀 지분은 100%로 해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조부모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2억원이라고 하는 가수금을 법인에 입금한 이후에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NGP 플랜을 실행했을 때 법인의 본점을 임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피스텔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할 수가 있겠죠. 월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보증금에 매월 100만원 임차료 조건이 충분한데 이때는 25평형 거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피스텔에서 살기 때문에 거주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요. 가수금 11억 5천만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현실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기대 수익률 연 8%를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매년 8% 투자를 한다면 1년간 수익은 9,2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월세 1,200만 원을 공제하고도 연 8,000만 원 내외로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이 금액은 월 600만 원 이상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보유자산이라든가 보험금융해지한급금이라든가 2년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인상해서 가수금 활용을 강화시킨다면 보다 많은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여기서 의구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투자수익을 어떻게 매년 8%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투자만으로도 매년 4% 이상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매년 4,6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임채료 지급 후 매월 283만 원이라고 하는 노후생활비 사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안전하게 주택연금보다도 더 많은 노후생활비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년 단위로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충분한 노후생활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은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특히 연8% 기대수익률 추정은 항상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만기 채권 투자시 연한산 기대수익률이 8.3%에 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스탄트 김에 NGP 프레임을 실행시킨다면 다양한 메리트를 향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금리 월복리 폭탄을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노후생활비 충당 사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후생활비 충당에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산이 많다면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시행시켜서요. 손자녀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 절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노후관리가 필요하겠죠.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노후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만을 추구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으로 평생 지켜왔던 주택을 날리게 되는데 이러한 편안함 대신 효율적인 노후 관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평생 자신의 자산관리를 지원해 줄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하고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요. 자산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김의 텍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각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천만 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요.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조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 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는요, 대출이자 재산세, 정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 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200억 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 시 10년 후 무려 358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 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 시 79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소득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원, 매년 2400만원, 30년간 7억 2천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의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가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 보험 대비 10배 여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 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되고 코푼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후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지원받으면서 연평균 기대수익률 10%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과도 좀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 효과가 떨어지고 투자 후 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의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서 그리고 투자 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구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열한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부 자산운용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 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스금을 넣고서 매년 자산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여를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줄여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이 모든 1 2 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 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은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 자산 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기역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Next Generation p l 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값진 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스킬, 가족투자법인 NGP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포, 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계 자자순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개최됩니다. 강남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에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신 최적의 솔루션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